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기획 뉴스 순서입니다. 27번째로 알아볼 곳, 추자도 수협인데요. 추자도 수협은 지난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이강구 현 조합장과 김춘옥 전 상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칩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섬 속의 섬 추자 지역의 수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추자도 수협. 오랜 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자산이 없으며 조합원 수는 366명입니다. 참조기 주산지며 삼치, 방어 등도 주요 소득 어종입니다. 추자도 수협은 이강구 조합장과 김춘옥 전 상무가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지난 선거에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이강구 조합장은 4년간 쌓은 연륜을 토대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 조합장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 조합을 경영 위기에서 구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미처리 결손금 조기 상환과 해상풍력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어빈 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장입니다. 어빈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기 때문에 어빈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김춘옥 전 추자도 수협 상무는 설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전 상무는 다양한 실무 경험과 리더십으로 빠른 시일 내 흑자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수익 구조의 정상화와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마음 놓고 조합에 임할 수 있도록 수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추자 수협의 수지를 정상화시켜. 두 후보 간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추자도 수협. 4년 전 결과가 재현될지 아니면 새로운 수장이 탄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